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봅니다. 1절에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날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작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난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포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지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유월절이 담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담대히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일들을 이제 단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다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한다. 이것은 곧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그 언약을 보아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애굽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애굽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들은 나에게 뭐 하는 자들이다?
나에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나를 경배해야 될 자들인데 바로야 네가 붙잡고 있으면 어째노? 그러니까 놔줘라. 근데 바로가 순순히 놓아준다 안 놔준다? 안 놔주죠. 왜 바로가 안 놔주겠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골칫거리가 될 것 같으면 내 쫓았을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서 범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강제 출국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이 만약에 애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강제 출국을 시킨다니까.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은 것은 너무 착하단 말이죠. 이 부려먹기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하냐? 부려먹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내 나라 내 백성인데 얘네들은 여기에서 너 이렇게 노역을 시킬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서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사김이거든요. 사김. 우리 천국에 가면은 맨날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그거 아니라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서로 인격적으로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서로 말이죠.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응? 부부간에도 서로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연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응? 부모 자식 간에 맨날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들하고 맨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그 뭡니까 그저 뭡니까 사랑을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면 예배. 그래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 예배 정리를 해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 보고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12장 1절을 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배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서 막 찬양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삶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이라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을 교회에 와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고 밖에 나가면 예배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면 이원론을 하지 말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뭐이다? 사귐이다.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럼 사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귐이 되려면은 알아야지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귐이 됩니까? 알지 못하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애굽에서 출생했어요. 애굽에서 출생했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애굽의 대장이 누구였어요? 왕이 누굽니까? 바로죠.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고백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그 뭡니까 신앙관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세가 가가지고 여호와를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게 바로가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럼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할 때 바로가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가지고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열 가지 재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몇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과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분리를 시키잖아요. 구별을 시키잖아요. 구별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워놔놓고 바로를 족치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들의 최고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 근데 그 바로를 혼을 내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로를 혼을 내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을 내는 걸 통해 가지고서 뭘 배워야 되느냐면은 와, 우리를 지킨다. 우리를 지키는 이 여호와가 대단한 분이구나. 인간의 생사화복을 뭐한다?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뜻은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여호와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여호와에 잘 보여야 되죠. 아,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게 있는 것이구나.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치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야.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저 애굽으로 보낸 것은 왜 보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바로를 징벌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아, 하나님께서 바로는 혼을 내고 우리는 혼을 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구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언약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유월절 저 뭡니까?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 맺을 때 무슨 언약을 맺느냐면 후손과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맺어요. 후손하고 네 후손을 주겠다는 것이고 너희 후손이 이 땅에게 내가 유업을 주겠다는 것, 그 두 가지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땅도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는 게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 지나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얘기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신 이 약속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낼 거야. 내가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너는 그냥 뭐하느냐?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너 후손을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이루어낼 것이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이라 보지 말란 말이죠.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로 나타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냐? 새로운 날을 제정을 해준다. 새로운 날을.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잖아요.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달력을 썼어요. 애굽의 시간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애굽의 시간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애굽의 시간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간관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세상의 그러한 너 세상의 역사, 세상 역사에 네가 매여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천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 그래서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애굽과 반대 개념으로서 광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뭐이다? 이
타락된 세상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광야는 뭐냐? 타락된 세상 바깥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는 영원 세계, 영원 세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새로운 세계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났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죽임을 당해야 돼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죠.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인간이. 그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인간은 뭐냐? 하나님 같은 존재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 그럼 하나님 같은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낳아줌으로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천국에 가면은 전부 우리는 누구로 살아요? 하나님의 뭐로 살아요? 아들이죠, 아들. 사람이 알을 낳으면은 개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아요. 또 말이 사람이 알을 낳으면 사람을 낳지.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아지를 낳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그럼 누구를 낳겠어요? 대답을 못하네. 하나님을 낳았죠.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저씨요 이럽니까? 아버지요 그럽니까? 진짜로? 아니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남의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불러, 불러진다 안 불러진다? 안 불러지죠. 내 아버지는 자동이지요. 자동. 성령을 받으면은 그게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는 증표로서 뭐하냐? 아들의 영을 보내줬다니까.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나중에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자, 바로가 왜 심판을 당했어요? 아, 이스라엘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죠. 바로가 지금 누구를 건드렸느냐? 하나님 아들을 건드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왜 내 아들 건드렸어 해가지고 바로를 뭐 하느냐? 멸망시키는 거예요. 애굽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부터 뭘 받느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왜 내 새끼들을 너희들이 린치를 가해서, 그래서 그 죄를 묻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심판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내느냐? 철저히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해내세요. 그럼 그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을 담보로 해서 맺어진다? 막 성취가 된다?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서 성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를 하냐? 하나님을 죽이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어주세요 한 소리 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합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불러내잖아요. 어디로 불러내요? 구약에서는 어디로 불러내요? 광야로 불러냈고 신약에서는 어디로 불러내요? 교회로 불러냈죠. 교회로.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로 불러낸 것이나 신약의 교회로 불러낸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러놔놓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그때부터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진 자들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냐? 가나안에 들어간다니까. 가나안에. 그게 이 땅의 교회는 왜 필요하냐? 천국을 가기 위한 여기에 징검다리 역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거짐을 해가지고 교회라는 곳에 모아놔놓고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영원히 그분 앞에 가는데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 결혼 풍습이 있는데 그 결혼 풍습을 볼 것 같으면은 예, 먼저 뭡니까? 신랑에 대해 가지고서 알려주기 위해서 신랑 친구를 보냅니다. 신랑 친구를 보낸다. 그럼 신랑 친구가 가가지고서 뭐를 보내느냐? 그 신랑의 그 신부될 그 사람에게 신랑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알려준다니까. 그러면 그 신부될 사람은 신랑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뭘 배우느냐? 신랑의 정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금 이 시대 교회로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놨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이 말씀이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온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신자의 존재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하냐? 의로 교육하고 훈육하고 에? 구원하기에 이르게 합당하다 그러죠? 이 성경이 주신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워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왜 구원을 했고 그럼 구원받은 자가 장차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 제가 늘 그런 거예요. 성경은 남의 이야기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누구에게만 주신 말씀이다?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 그럼 진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이 성경을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자기 이야기를 듣겠어요? 자기 이야기가 돼야 돼. 자기 이야기가.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지금 구경꾼으로 나와있어요. 구경꾼으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연합되게 만들어요. 근데 마귀는 구경꾼 시킨다. 구경꾼. 구경꾼이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방관자가 되어버립니다. 방관자가.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왜? 자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구경하게 될 것 같은 뭐 하냐? 사람이 마음이 인색하게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앙이 뭐가 되냐? 취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면 왔다가 싫어지면 떠나고 이 취미가 되어버린다니.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마귀는 신앙을 뭘로 만드느냐? 전부 뭘 만드느냐? 컬처로 만들었어요. 문화로 만들었다. 문화로. 그 문화가 뭐냐? 자기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취미가 되면은 내가 피 흘림이 필요가 없어. 피땀 흘리는 게 필요가 없어. 내 노력과 수고 이런 게 아무도 필요 없어. 그냥 방관하면 돼요. 저부터 한번 해봐. 내가 구경해 줄게. 구경이가 좀 감동되면 돈 한 번 주듯이 말이죠. 옛날 말이죠. 성경이 써질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수많은 말쟁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철학자라고 합니다. 철학자.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뭡니까? 광장에 나가가지고서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들을 막 설파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에 공감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를 주냐?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돈벌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 하느냐?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냐? 인간의 이성을 이성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걸 성경에서는 뭐냐? 공교하게 지은 말이라고 합니다. 공교하게 지은 말.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민간의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교하게 지은 말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런 게.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디에게 준 거예요? 세상에 준 거예요?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에 줬다니까, 교회.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공교하게 지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쫓게 해가지고서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자들이라니까, 거짓 선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막 이렇게 우리를 긍정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팔거벗게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벗을 찔러 쪼개가지고서 우리를 낱낱이 고발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과 죄인이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단 말이죠. 장차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광야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악된 사상들을 낱낱이 까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라니까. 그게 지금 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 그 교회는 그냥 으쌰으쌰 모여서 희낙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서로 위로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추임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오늘도 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팔가벗게 져야 된다. 거울 앞에 딱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 왜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하려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사는데도 나는 그 은혜를 새겨꼬리로 삼고 있구나. 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은 신앙이 자꾸만 뭐하냐면은 편의주의로 흘러버리고 말이죠. 취미로 흘러버리고 문화가 돼버려, 문화가 돼버려. 미국이 지금은 보세요. 유럽이고 미국이 전부 이 신앙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냥 문화라니까 문화. 그들이 예수 아냐? 몰라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낸 것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게 애굽은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누구를 가르치느냐? 여호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래서 그 여호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주냐? 율법이란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하자. 응? 여호와의 그 죽음, 하나님의 그 죽음 안에 그걸 당기는 거예요. 그걸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들을. 그럼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들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호와에 뭐가 담겨 있어요? 희생이 담겨 있죠. 자기 죽음이 담겨 있죠. 그때부터 뭐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죽음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값을.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 전부 뭐하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피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 그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애굽에 나온 1세대들이 몽땅 죽는 거예요. 그럼 그 1세대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라. 우리 옛사람을 상징한다니까. 우리 옛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뭘 추구하느냐? 애굽식을 추구하는 거. 애굽 걸 달라 그러면 애굽 걸. 세상 걸 달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내가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옛사람을 뭐하냐, 날마다 뭐하냐, 죽이면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이. 그래서 말씀을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뭐 하느냐?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시작의 달을 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애굽식 애굽의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역사 역사에 있는 시간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의 시간관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그럴 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냐? 여호와의 시간관으로 옮겨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뭐 하느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한다고. 그게 유월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유월절로. 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로 와가지고서 세상이 듣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 아,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이런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을 했구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구나. 그걸 배워간다니까. 제가 아까 그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예배라는 게 뭐이다? 사귐이라 그랬잖아. 사귐, 교제. 그 교제가 되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깊은 교제가 되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아는 그것이 뭐냐, 무엇으로 생겨나느냐 하면은 부딪힘이에요. 스킨십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들들 뽑는 거예요. 들들 뽑고 가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살면서 처음 결혼해가지고서 많이 싸우죠. 그죠? 안 싸웠어요? 우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싸우면서 뭘 알아가요? 상대를 알아가죠. 서로를 알아가죠. 그러면서 뭐 하냐? 정치가 나온다니까. 부부 간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미련한 사람을 싫어하는 걸 끝까지 하다가 쫓긴다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광야로 빼져서 인격적 그 만남을 자꾸만 갖는 일들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계속해서 뭐하냐, 애굽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출애굽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냥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최초로 출애굽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애굽이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가 뭐예요? 세상이라니까. 거기 세상이라니까.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찾아가서 뭐합니까? 불러내잖아요. 어디로 불러내요? 가나안으로 불러내죠. 그럼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세상의 왕이 누구냐? 바로를 통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내려보내요? 애굽으로 내려보내죠? 그 애굽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었잖아, 바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바로에게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잖아요. 겁탈당하잖아요. 겁탈당하고 났는데 왜 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겁탈당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를 어떻게 해요? 작사를 내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와, 나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네. 바로까지 저렇게 혼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보다 더 큰 분이구나. 아브라함 그래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구조가 똑같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갈대아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고 뭐합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세우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을 그대로 적용을 그 후손들에게 적용을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흘러흘러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지. 기근 때문에 야곱의 70명 그 후손들이 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어? 바로에게 내려갔죠. 바로에게 내려가서 누구 뺏겨요? 마누라 뺏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따라 기근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뭐해요? 종노릇 하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지금 합니까? 그 후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놓고 건져놨다가 다시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빼낼 때 그냥 빼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빼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빠져나오는 그들은 전부 누구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뭐 하느냐? 자기가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 안에서 사는 자느냐? 어린 양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 세상이 애굽이잖아요.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하느냐? 가르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럼 천국 데려가기 전에 과정 속에 어디에 둬요? 바로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둬요? 교회에 둔다니까. 교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얘기는 그 40이라는 얘기는 인생 전체를 상징한다. 인생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 뭘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질 때는 그냥 건져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 안에서 건져지는 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가 애굽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생겨난 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의 나라로 간다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뭐냐? 아브라함의 혈통적 의미는 다 사라져버려. 아브라함의 혈통적 의미는 사라져. 광야를 출애굽을 하는 순간 혈통적 의미를 붙잡고 있는 자는 전부 이게 뭐가 되느냐? 애굽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함과 동시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건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뭐하냐? 어린 양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 어린 양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잡다한 족속들이 함께 나오죠.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잡다한 족속들은 다 무엇으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나왔다니까. 어린 양의 피로. 실제 역사의 사실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곧 뭐냐? 이스라엘 속에서도 잘려지는 자가 있고 이방인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오니까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기생과학같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온지 광야 40년 동안 간섭해온 것을 라합은 그 소리를 다 들었어.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영접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몰랐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지더란 말이죠. 믿어지더란 말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교회로 와가지고서 예수를 주와 목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그 이때부터는 뭐하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혈통적 민족적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오로지 뭐냐? 어린 양이고. 어린 양.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는 어린 양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뭘 배워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산다? 어린 양 때문에 산다는 거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영원한 뭐로 만들어요? 규례로 만들지요. 다시 보세요. 성경 다시 보세요. 여기 11절 보세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누구의 유월절이라? 누구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곧 뭐냐?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가 죽었다? 여호와가 죽은 것이죠. 이해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탕에 누가 죽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죽어서 살고 있다니까. 이게 엄마가 자식을 낳는 것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는 엄마의 죽음으로서 자식이 생산되는 거예요. 엄마가 죽는다니까.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디모데에서 뭐라 그래요? 해산의 수고로, 해산의 수고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아서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뭐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자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그런 거예요. 누구를 낳기 위해서 죽었다? 자기 백성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죽었다니까. 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옆구리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은 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세워진 곳이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 교회. 그럼 그 교회를 어떤 이런 건물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입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기에다 뭐를 세운다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그러면 예, 하나님이 세우는 그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인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인데, 그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아무나 한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 한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네가 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 누구 아버지? 베드로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가 내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아진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런다, 교회.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면 자기 정체성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 사람은 비록 내가 세상에 부정모혈로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교회로 모이는 순간 우리는 뭐냐? 내 부모는 세상의 부모가 부모가 아니고, 또 세상의 부모가 부모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부모가 내 육신을 낳아준 부모는 세상의 부모가 맞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그 부모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비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분이 아비지요. 생명을 주는 분이. 그래서 신자들은 육신의 부모를 부모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부모이고, 진짜 우리 부모는 뭐냐? 하나님이란 걸 아는 거예요. 이걸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저 유월절 저 뭡니까? 저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 가지고 그 양고기를 불러 구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고기를 불러 구워 먹으면서 그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새로운 뭐가 형성이 되느냐?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그 가족 양고기를 먹은 사람만이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양고기를 먹은 사람이 어디로 나오느냐?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 나오면은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개념보다도 이제는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어린 양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전부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다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광야에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형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가 된다니까. 이해되죠? 교회 안에서는 부모 자식끼리 할지라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 형제라, 형제. 이해돼요?
그럼 천국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부모 보고 아버지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 역사세계에 필요한 것이고 천국에서 살아갈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거기에 아버지는 누구예요? 근데 내 몸뚱이 낳아준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그럼 거기 가면은 육신의 부모가 거기 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육신의 부모를 아버지요 부르겠어요 형제라 부르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지금 이해돼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 번은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니네 엄마하고 니 형제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저들이 내 어미고 내 형제라 그래? 내 형제와 내 어미는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 그 듣는 사람도 되게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여러분들의 부모는 부모님이라 모시고 형님은 형님으로 모시세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는 뭐냐 새로운 가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은밀히 따질 것 같으면 교회 식구들이 더 친해야 되는 거예요. 더 친해야 된다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건 뭐 내일 모레 명절인데 이제 설 명절 가가지고 해서 이 영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에게 대화 그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서 가는 거잖아요. 명절이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 가면 꼭 오래 있고 싶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오래 있고 싶어요. 빨리 오고 싶어요. 빨리 오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화가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 그게 여러분들 진짜 형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가족과 이웃을 챙겨가지고 전부 뭐 하느냐? 어린 양을 밤에 뭡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하냐? 요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떡 하나를 가지고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 떡은 하나인데 모든 지금 열두 제자들이 전부 뭐예요? 뜯어먹죠? 나눠먹죠? 그럼 한 몸에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 되어버리죠? 나눠주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지금 6월절 어린 양도 그런 거예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뭐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는다. 이제부터는 뭐냐? 우리는 이 양을 통해가지고 뭐가 됐다? 한 패밀리가 됐다? 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는 뭐 하느냐? 이제는 진짜 내 부모가 누군지를 그때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나로 낫게 하신 분, 나로 살게 하는 분은 누구냐? 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응? 그래서 십계명에도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니까 육적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을 알려주는 계시사적인 계시 전달자로서의 아버지라니까. 몇 절이냐? 다시 보세요. 20 몇 절 보세요. 20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26절 27절 보세요. 26절 27절. 아,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럼 지금 보세요. 부모는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자식들에게 유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영원한 규례를 줬으니까 유월을 지킬 것 같으면은 자식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요. 왜 이 양 잡아가지고 우리가 꺼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모는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아버지의 존재 의미는 뭐냐? 자식에게 유월절의 그 정신들을 뭐 하냐?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그게 아비라니까 아비.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뭘 기념을 한다 할 때는 뭐라 기념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경험된 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기념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된 거 없는 사람들이 말이 그게 현재화시킨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된 것을 지금 너희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기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념을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것이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이해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몰라요. 우리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지금 현재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라니까, 만나는 거. 그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를 우리가 현재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이성적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줬다?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들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된다니, 나의 구주가. 그래, 제가 아까 뭡니까 인트로 할 때 이거 뭘 했냐? 이 성경 뭡니까 성경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모이는 건 구경꾼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 그 예수가 내가 돼야 된단 말이죠. 내 예수 안에서 네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겠어요? 생명바치 하겠어요? 이 얼굴이 부끄럽잖아, 지금. 생명바치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듯이만 신앙생활 좀 해주세요. 직장생활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파도 나가잖아. 그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흙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엉터리 엉터리야. 아, 지금 보세요. 만물이 지금 주님 오신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 한파를 통해 가지고서 뭐 깨닫는 게 없어요. 아, 어떻게 하면 따뜻한 이 날로 이렇게 그게 가지고 더 평안히 잘 살자 이렇게 할 거예요? 내년에는 한파가 더 올 거니까 기름 많이 준비하고 따뜻하게 준비하고 이거 할 거예요? 이 세상 떠나야 되겠구나. 여긴 살 곳이 못 되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우리는 너무 깨닫는 것이 둔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 때문에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비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연애 편지라니까, 연애 편지. 응? 옛날 여러분들 연애 편지 받아봤잖아요. 그 편지 한번 읽고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거기 쌓아놓잖아요. 보고 또 보고. 아, 나만 그런가?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 걔네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을 했대 이러지 말고, 그 출애굽이 나의 출애굽이 돼야 돼. 진짜 출애굽은 마음의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 마음의 출애굽이, 어떤 장소적인 출애굽보다도 마음의 출애굽이 돼. 출애굽이란 게 뭡니까? 애굽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벗어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몸뚱이가 벗어나는 게 출애굽입니까? 마음이 벗어나는 게 출애굽입니까? 몸과 마음이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애굽의 가치관들이 죽여지는 그런 싸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나와가지고, 애굽은 뭐로 사는 거지? 살아가는 곳이에요. 떡의 가치로 사는 곳이죠. 떡의 가치로. 그럼 떡의 가치로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빼내가지고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의 가치로 산단 말이죠. 그 말씀의 가치가 다른 말로 아니고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언약으로. 너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단 말이죠. 응? 그래서 진짜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의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몸뚱이가 애굽에 있으면서 나는 출애굽했다, 이것도 안 돼.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빠져나왔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빠져나왔어도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요? 뭐라 그래요? 부모와 전토와 자식과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뭐까지 버리라 그래요? 목숨까지 버리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 그래요? 내 마음과 뜻과 뭐까지 바쳐서 몸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뭐하라 그래요?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목숨 바쳐서 해야 된다니까. 목숨 바쳐서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주일날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적 개념이란 말이죠.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안식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의 안식이죠. 왜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케 해서 초대하는 거, 이 초대에 불응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되어버린다고. 죄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날 지키지 않는 자는 뭐하느냐? 죽여버린 거예요. 그 나를 안 지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를 모르면 죽임 당한다니까. 그 지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뭘 했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약적 안식일 개념은 사라져버렸어요. 지난번 말했어요.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안식일이 예수입니까? 예수죠.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건 아니에요. 안식일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안식일이 무엇이에요? 안식일이 무엇이에요? 안식일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을 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만물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우리가 초대를 받는 거예요. 초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받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일컬어가지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 그럼 지금 일과 주일날 이렇게 모인 것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벌리는 거예요. 혼인잔치. 지금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됐다니까.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안식일적 개념으로서의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는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그것이 기쁨이 돼가지고서 모이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양이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가 뭐 해야 되느냐? 아이고 집사님도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속에 살았죠. 집사님도 그렇게 살았죠. 이게 서로서로 교회 안에서 뭡니까? 어린 양을 가운데 두고서 서로서로 뭐가 돼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찬송. 이게 교회라니까. 그게 이 모습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그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출애굽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모이는 게 퍼포먼스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주일날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진정히 깨달아야 된다니까. 주일이니까 아 교회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애인 만나는 심정으로 오라고. 애인 만나는 심정으로. 응? 애인 만나는 심정이 어때요?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여러분들은 안 기다리네. 여러분들 애인은 가짜 애인이라는 얘기를. 진짜 애인 만나려고 해보세요. 미리 며칠 전부터 뭐 하느냐? 기다리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지금 엄청난 그 뭡니까? 세계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니까. 초대를 받았다니까. 응? 그래서 신자를 걸어서 새로운 뭐이다 그래요? 피조물이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월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월달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민간력이 있고 성력이 있다 그랬어요. 민간력과 성력이 뭐냐? 일곱 달 차이가 난다고. 일곱 달 차이. 예?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역사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냐?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응? 세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자체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기원이 뭐가, 기원이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가지고서 주전과 주후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것은 곧 뭐냐?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이. 그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 그 광야의 삶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날마다 뭘 주냐?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데 만나를 준단 말이죠. 만나를 준 것은 뭐냐? 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뭐로 산다? 은혜로 사는구나. 애굽에서는 내가 농사지어 살았지만은, 아, 여기는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 비록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벌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라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왜?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많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깨닫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결국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다니까. 응? 날마다 더 모이기 힘쓰고 더 말이야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뭐냐 그 속에 주님의 그 은혜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는 뭐냐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 신앙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가 실제로 죽었고 실제로 살아났고 실제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듯이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았고 실제로 우리가 뭐하냐 천국에 간다니까. 그 실제를 우리는 뭐하냐 이 땅에서는 교회로 모임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니까. 신앙 고백. 주여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이렇게 또 왔습니다. 그게 예배 모임이라니까.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가세요. 더 많이 알아서 더 깊은 사귐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 와서도 깨닫고 범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사는 것이 모두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끄집어내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끄집어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오매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